안녕하세요. 원호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벙커샷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벙커장에서 레슨을 하면 좋은데 차후에 제가 필드에 나가서 조금 더 실전감 있는 벙커샷을 보여드리고 오늘은 중상급자 골퍼분들께서 알고 계셨던 이론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좀 더 시크릿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벙커, 코킹을 바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코킹을 바로 해라. 셋업을 하고 코킹을 가파르게 해라.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죠?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셋업을 하고 코킹을 바로 해라. 그 이유인즉슨 조금 더 가파르게 모래를 익스플로어 하기 위해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코킹을 가파르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필드에 나가면 발을 우리가 비벼서 묻어주죠. 벙커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나의 몸의 포지션이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셋업의 포지션도 평소에 이 어드레스의 샤프트 플레임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평소에 있던 것보다 이렇게 몸의 포지션이 낮아지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평소보다 낮아졌을 때의 효과. 벌써 코킹이 형성이 평소 때보다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을 쓰셔도 코킹 자체, 콕 자체가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일반적인 어프로치, 벙커의 느낌이 있다면 발을 비벼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면 손의 포지션은 낮아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쉽게 코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벙커샷 평소에 하지도 않던 평소에 많이 코킹을 안 하던 콕을 많이 하시게 되면 몸하고 팔하고의 약간 디스커넥션이 생기면서 벙커샷에서 굉장한 미스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코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벙커샷은 코킹을 바로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셋업 포지션만 발을 비벼서 묻어주고 조금만 더 낮게 해주신다면 손쉽게 콕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어프로치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벙커샷, 클럽을 오픈해라. 많이들 들어보셨죠? 클럽의 페이스면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오픈을 해라. 그래야 아래쪽의 바운스를 이용해서 모래를 익스플로어해서 벙커샷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클럽을 오픈하는 방법은 클럽을 돌려서 오픈하는 방법도 있지만 클럽을 이렇게 앞쪽으로 옮겨주는 것 클럽을 돌려서 오픈하는 방법도 있지만 볼을 좌측으로 놓고 손이 약간 클럽보다 뒤로 가는 오픈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손보다 클럽이 앞으로 가면 클럽의 페이스면은 당연히 위를 보기 때문에 돌려서 여는 것과 거의 동일한 로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의 장점은 뭐죠? 우리가 목표를 바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클럽을 오픈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벙커샷을 치게 되면 볼은 오른쪽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을 보고 이렇게 보통 벙커샷을 하잖아요.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좌측으로 보통 헤드 퍼스트라고 하죠. 손보다 헤드가 내 손보다 앞쪽에 있는 걸 헤드 퍼스트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주신다면 내가 의도한 방향 쪽으로 공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트로 가는 게 뭐죠? 스탠스죠. 클럽을 오픈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왼쪽을 이렇게 향하게 되죠. 그래서 아웃인의 궤도를 만들고 볼은 우측으로 출발하는 거를 이제 계산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탠스는 내가 의도한 곳, 목표를 가리키는 곳을 바로 보고 페이스면도 그냥 내가 원하는 곳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모래의 진행 방향이 목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치면 모래의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아웃에서 인으로 치면 모래의 진행 방향은 좌측이지만 볼은 우측으로 날아가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그냥 클럽을 목표를 보고 페이스면이 목표를 보고 스탠스도 거의 바로 선 상태에서 치면 보다 손쉽게 벙커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론을 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바운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클럽이 박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클럽을 오픈해서 바운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클럽을 앞쪽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충분히 리딩 엣지의 바운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럽이 박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럽을 오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제 클럽을 오픈하는 방법 그리고 아웃 인으로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한 80%가 그냥 바로 보고 바로 치는 걸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볼이 묻혀 있다거나 아까 전에도 제가 코킹을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벙커샷보다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린다는 점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들어가죠. 세 번째는 뭘까요? 벙커샷, 손목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가야 한다. 백스윙 때 클럽 페이스면이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헤드가 나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목을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더더욱 미스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벙커샷 손목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왜? 벙커샷은 볼의 뒤에를 치는 거잖아요. 모래 뒤에를 쳐서 모래가 익스플로우 되는, 모래가 날아가는 힘으로 볼이 나가기 때문에 손목의 릴리스, 즉 클럽의 스피드가 쉽게 나야 볼이 탈출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로테이션 없이 그대로 밀어주게 되면 아마추어 분들께서 클럽 스피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탈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계속 손목을 유지하려다 보면 또 뒤에서 이렇게 쳐서 위로 올려치는 탑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경직도 생기게 되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여러 가지를 다 쓰지만 주니어 때 저 또한 이렇게 모래를, 만약에 모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래를 클럽 위에다가 쌓아놓고 모래가 떨어지지 않고 뒤로 날아가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목을 사용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래를 퍼서 이 위에다 올려놓고 모래가 그대로 뒤로 툭 떨어지는, 만약에 손목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두둑 하고 떨어지겠죠? 뭐 그랬던 연습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손목을 안 사용하기도 하고 손목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80-90%는 그냥 로테이션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아마추어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쉽게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킹을 굳이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쵸? 그리고 클럽의 페이스면은 목표를 바라보고 스탠스는 타겟을 바로 봐라. 마지막 손목에 릴리스를 해라. 그럼 여기에서 잠깐 또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클럽 헤드가 앞으로 가고 손이 뒤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코킹을 못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코킹이라는 거는 옆에서 보셨을 때 이 손목의 윗부분이 콕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내려가 있는 거를 콕으로 얘기해서 우측으로 틀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콕을 이렇게 앞뒤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코킹은 앞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약간의 손목이 꺾임이 있겠지만 이렇게 손을 돌려서 만들어주는 게 콕이 아니라 헤드가 앞에 있더라도 몸이 우양우를 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샤프트 플레인과 손목의 각도가 꺾여 있기 때문에 쉽게
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럽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다른 챕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벙커샷을 잘하기 위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것들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의도한 곳을 과연 치고 있는가예요. 벙커샷 레슨 많이 받으셨잖아요. 뭐 어디를 얼만큼 치면 얼만큼 나간다. 뭐 어디를 어떻게 하면은 뭐 얼만큼 나가고 스윙 크기를 어떻게 하면 얼만큼 나가더라. 뭐 이런 얘기 말이죠. 그렇지만 내가 의도한 곳을 못 친다면, 내가 공 뒤에 한 개를 치기로 했습니다. 또는 두 개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곳을 못 친다면 그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아마추어 분들의 50%, 70%가 되지 않을까요? 70% 정도가 내가 지금 치는 곳을 잘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장 벙커에 가셔서 공 뒤에 선을 한번 쭉 그어보세요. 그어보시고 만약에 한 개면 한 개, 뒤에 뭐 두 개면 두 개를 두시고 모래를 딱 쳤을 때 공을 두고 쳐보세요. 쳤을 때 그곳이 과연 맞는지를 체크해보시는 거죠. 그렇지만 뭐 뒤에가 맞거나 앞에가 맞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필드에 나가서도 주위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뒤에 선을 그어보고 한번 라운딩에서도 해보시는 거죠. 이게 연습장에선 잘 되는데 또 필드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시고 선을 좀 길게 그어주시고 그곳을 쳐보시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마스터가 됐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모래의 양을 체크해보시는 거예요.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벙커샷 거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 부분하고도 굉장히 많이 아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모래의 양.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모래의 뒤, 골프공 한 개 정도 뒤를 쳤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모래의 양을 굉장히 깊게 쳤습니다. B라는 사람은 모래의 양을 똑같이 뒤쪽을 쳤는데, 똑같은 곳을 쳤는데 모래의 양을 얇게 쳤습니다. 누가 더 공이 많이 나갈까요? 맞습니다. B라는 사람이 되겠죠. 클럽의 스피드가 볼에 전달이 바로 되기 때문에 모래의 양이 적고 바로 클럽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가 많이 나가게 되겠죠. 반대로 아까 전자 모래의 양을 깊게 쳤던 사람은 모래가 많이 날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두꺼운 게 좋다, 얇은 게 좋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치시면 괜찮아요. 일관성 있게. 얇게 치실 거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얇게 치시고 두껍게 치실 거라면 계속 두껍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모래를 나는 치면 모래의 양이 항상 똑같이 벙커의 이 자국이 동일하게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 임팩의 스타일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을 치더라도, 똑같은 크기로 하더라도 모래의 양을 얼만큼 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셨다면 이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역시나 절대적인 기준치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짧은 거리라고 할게요. 짧은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 짧은 거리는 10에서 15 정도, 중간 거리는 한 30 정도, 30에서 뭐 내외. 그 다음에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0 정도가 되겠죠. 볼의 위치는 그냥 왼발 뒤꿈치 쪽에 두고요. 클럽을 들어줍니다. 벙커니까요. 골프공 뒤에 두 개 정도 치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정도를 칠 거예요. 골프공 뒤에 두 개를 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손의 크기는 허리 높이에서 머리까지 스윙을 해주는 거죠. 허리에서 머리까지 이렇게 됐을 때 10에서 15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뒤에 두 개 정도를 보고 이렇게 손의 높이, 헤드의 높이가 아닙니다. 손의 높이가 허리에서 10에서 15 이렇게. 왜 백스윙은 작은데 팔로우가 크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벙커샷은 저는 백스윙보다는 팔로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래가 날아가는 힘으로 거리를 보내기 때문에 모래를 이렇게 툭 치고 말게 되면 모래가 익스플로가 되다가 말거든요. 그러면서 볼에 전달되는 힘이 없지만 모래를 치고 나가는 힘이 있다면은 보다 쉽게 모래의 힘을 이용해서 공을 탈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피니시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중간거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간거리
한 뭐 20에서 한 30 이내 골프공 한 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볼의 위치는 약간 안쪽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두시고 그 상태로 한 상태에서 어깨 또는 가슴 높이까지 해주시고 가슴 높이에서 머리까지 한 개 정도를 두고 치시는 거죠. 이렇게 치시는 거죠. 그러면 30 정도의 거리가 나가게 되죠. 이만큼, 이만큼 여기에서 피니시까지 제가 한번 쳐볼까요? 자, 두고 가슴에서 이런 식으로 체중이동도 약간 가있죠? 벙커라고 해서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백스윙 가서 이렇게 허리의 회전으로 손목에 릴리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마지막 50가량 되겠죠? 볼을 바로 때리면 됩니다. 머리에서 머리까지 두고 공을 중앙 쪽에 놓으시고 자, 머리 높이에서 그냥 머리 높이까지 다 때리시면 됩니다. 머리 높이에서 머리 높이까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왜 지금 김현우 프로는 정확하게 벙커의 거리를 얘기해 주지 않냐? 뭐 다른 채널에서는 뭐 이만큼 나가면 이만큼 나간다던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래를 치는 양에 따라 다를 거라고. 모래를 치는 양이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곳을 치더라도 안 나가게 될 거고 얇게 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만큼 들어서 머리까지 가고 가슴까지 들어서 머리까지 가고 머리 높이에서 머리 높이까지 쳐보시면서 골프공 두 개, 한 개, 바로 또는 반 개, 한 개 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시면서 아 나는 김현우 프로는 허리에서 머리까지 하면 15가 나간다고 했는데 나는 10이 나가네, 나는 뭐 20이 나가네, 나는 5가 나가네. 물론 여러분들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을 갖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 또 그 거리가 명확하게 왜 또 제가 거리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해드리냐면 필드를 많이 나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벙커가 비가 온 다음 날이나 이렇게 좀 젖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젖어 있으면 비 온 다음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 온 다음 날은 땅이 굳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똑같은 곳, 내가 공 뒤에 두 개를 쳐서 허리에서 머리까지 갔을 때는 10에서 15 정도의 이내가 거리가 나간다고 했는데 모래가 단단하기 때문에 볼을 치게 되면 볼의 힘 전달이 바로 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거리가 많이 나가게 되죠. 물론 더 질척질척하면 안 나가겠지만 조금 더 단단해서 좀 말라있다면은 거리가 많이 나가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질척거리면 거리가 좀 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모래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입자가 고운 모래가 있고 입자가 굵은 모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발을 비빈다고 그랬죠. 발을 비벼주는 것이 발을 고정하는 것만의 어떠한 방법 또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발을 비비시면서 모래가 지금 젖어 있는지 위에는 말라 있는데 안에가 젖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젖어 있는지 그리고 발을 비볐을 때 입자가 굵다면 마치 가벼운 모래가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표현하냐면 뭐 자갈 같은 거 있죠. 뭐 조그만한 자갈 같은 거 그런 자갈들을 이렇게 비비는 것처럼 쑥쑥 발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입자가 굵으면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똑같이 하더라도 역시나 입자가 굵기 때문에 볼에 전달되는 힘이 쉽게 이루어져서 보다 쉬운 탈출이 되면서 거리가 좀 더 나갈 수가 있고요. 입자가 고운 모래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밀가루 같은 비비시면서도 아실 거예요. 되게 뽀독뽀독하면서 쓱쓱 들어가면서 마치 사막에 발을 담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데에서 치시면 모래가 이렇게 밀가루가 팍 하고 터지는 것처럼 또 거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환경적인 데이터를 갖고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담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예전에 가르시아가 한국에 내한해서 플레이하는 거를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승을 하고 갔고요. 꽤 오래전 얘기죠.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가르시아가 벙커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르시아 볼이 있고 여기에 이제 국내 프로의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국내 프로의 볼이 여기 있었어요. 같은 벙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랜딩 지점, 떨어지는 지점은 한 5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머리 위까지 올라가서 정말 힘을 이 정도의 힘으로 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볼 3개 뒤쪽을 치면서 그렇다고 에그플라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서 요 앞에 폭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프로님 같은 경우는 국내 프로님이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프로님은 이제 저같이 모래를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두껍게 치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그냥 모래를 이렇게 얇게 좀 뭔가 도려낸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탈출을 시켰어요. 둘 다 잘 붙였습니다. 방법이 다르죠. 서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방법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코킹을 하지 말아라, 클럽을 뭐 열지 말고 스탠스를 바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골프는 환경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저는 손목을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제가 아마추어 분들이 80%의 상황, 볼이 막 묻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이야기해드린 방법을 해보시면 보다 쉽게 벙커샷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벙커샷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스윙 크기도 똑같고 때리는 것도 똑같고 단지 지금 저는 샌드지만 벙커샷에서 무조건 샌드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샌드를 쓰고 A를 쓰고 52도를 쓰고 피칭을 쓰고 그 다음에 9번을 쓰시는 프로님들도 있어요. 스윙을 똑같이 해라. 그리고 똑같은 곳을 쳐라. 뭐 그런 스타일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니다. 백스윙으로만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아니다. 임팩트 때 강도로 조절을 해야 한다. 그게 더 컨트롤하기가 편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론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벙커샷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